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블렌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렌드는 그 모서리에 각을 죽여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래서 필렛을 주는 거죠. 3D 객체에다가. 자, 그래서 블렌드를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제가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블렌드를 여기다가 이제 바로 실행을 할게요. 엣지 블렌드를. 자, 기본적으로 엣지 블렌드는 그냥 이제 우리가 블렌드가 필요한 필렛이 필요한 모서리에다가 클릭을 하면 블렌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블렌드를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모서리에 블렌드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값을 주면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모든 모서리에 블렌드가 필요하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블렌드는 기본적으로는 그 블렌드를 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를 해서 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 베이스라는 걸 아셔야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블렌드는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위에 여기다가 이게 이제 블렌드를 주고 싶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모서리에 수직된 모서리를 먼저 주는 게 기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주기 전에 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모서리에 수직된 기둥 있죠? 기둥을 먼저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내가 주고자 하는 이 선에 수직된 기둥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하나만 누르게 되면 연결된 탄젠트와 모든 선이 다 이렇게 블렌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는데요. 이게 형상이 복잡하게 꼬아진 형태의 모델링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게 되면 어딘가는 들어가고 어딘가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안 들어간다고 에러가 뜰 때도 있고요. 그래서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나눠서 블렌드를 주시는 게좀더 좋은 때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둥에 해당하는 것들을 먼저 주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선 하나만 클릭을 하면 연결된 모든 선이 다 이렇게 블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는 기둥을 먼저 블렌드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주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활용 형태는 기둥 먼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꺼번에 주는 경우라면 이제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주지 못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나눠서 줘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둥 먼저 주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이 블렌드도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요 가운데 기둥층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블렌드가 날카로운 형태로 남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도 이렇게 생긴 형태의 블렌드는 안 이쁘잖아요. 여기 끝에가 날카로워서. 그래서 기둥 먼저 주시고 연결된 선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블렌드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것 좀 삭제를 하고 엣지 블렌드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이 선을 하나 클릭을 할게요. 이 밑에 Variable Radius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 Variable Radius는 가변 R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가변 R.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구간에 걸쳐서 블렌드 20이라는 형태의 블렌드로 준게 아니라, 여기서는 블렌드가 30, 여기서는 블렌드가 20인 블렌드를 만들고 싶다. 가변 블렌드를 만들고 싶다 할때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Variable Radius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미 블렌드가 들어가 있는 이 모서리가 이제 선택이 이미 되어 있어야만 돼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가변 블렌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렌드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 포인트를 잡습니다. 여기 포인트의 R 값은 제가 30이라고 잡고요. 엔터. 그 다음에 이 끝에 포인트는 10이라고 잡을게요. 10. 이렇게 되면 이 포인트에서는 R 값이 30, 이 포인트에서는 R 값이 10인 블렌더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변 R을 만들 때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제가 뭐 미드 포인트에 한 40이라는 숫자를 또 추가해 볼게요. 이러면 30, 40, 10인 이런 급격한 형태의 블렌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가변화 만드실 때는 variable radius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너 에펙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제가 새롭게 모서리 블렌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나 만들고요. 자, 이 코너 셋백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 끝에 이 부분 있죠, R 교차된 부분, 이 부분의 그 각을 더 죽이는 데 써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주사위 있죠, 주사위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 끝에 있는 이 끝각의 그 뭐랄까, 이 완만한 정도 있죠. 이 완만함이 실제로는 더 크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이런 형태로만 그냥 R 처리를 하게 되면 주사위가 실제로는 잘 안 굴러가요. 그래서 조금 더 원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야만, 여기, 그러니까 여기 끝각을 교차된 이 끝각을 좀 더 완만하게 만들어야 좀 더 떼굴떼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를 각을 더 죽이는 역할을 할 때 코너 셋백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코너 셋백은요, 이미 만들어진 이미 모서리가 이제 블렌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또 블렌드를 주시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주실 때 같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서리를 블렌드를 주실 때 같이 주셔야만 됩니다. 코너 셋백은. 그래서 이미 주어진 모서리 끝에다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R 값을 더 크게 만들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세 군데 R 값을 모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여기가 좀 더 각이 죽어요.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모르죠. 제가 그 뒷방에 제가 블렌드된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아마 비교가 쉬우실 거예요. 자, 제가 뒷방 앞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R 값 자체는 똑같거든요. 20씩.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이 조금씩 죽죠, 더. 그래서 코너 셋백은 이 끝에 있는 이 교차점에 대한 그 R 값을 더 주고 싶을 때, 각을 더 죽이고 싶을 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너 셋백은 주사위처럼 이 끝각을 좀 더 그 완만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게 코너 셋백이에요. 자,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삭제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Stop Shot of Corner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내가 예를 들면은 모서리에 블렌드를 줬는데 모든 이 모서리 전체 길이의 모서리를 줄인 게 아니라 이 끝에서부터 모서리 얼마만큼, 이 끝에서부터 모서리 얼마만큼 모서리를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포인트를 잡고요. 여기서부터 얼마까지는 블렌드를 하지 마라. 여기도 이 끝 점에서부터 얼마까지는 블렌드를 하지 마라 라고 만들 때 쓰는 거예요. Short corner. Stop short of corner는 이제 끝
모서리에서부터 제한을 걸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언젠가는 이거 한번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삭제를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을 좀 해볼게요. 랭스 리미트 하고요. 오버플로우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랭스 리미트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모서리를 먼저 잡고요. 이 랭스 리미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까지만 블렌드를 주고 싶다. 그러려면 제가 데이터물 임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물 하나 임의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에 엣지 블렌드를 주고요. 이번에는 랭스 리미트를 선택해 볼게요. 랭스 리미트를 활성화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여기서 제가 이 블렌드를 어디까지를 제한을 두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옵션이 인퍼로 안 넣어 있고 이상한 걸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퍼드라고 하는 이걸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 평면을 잡겠습니다. 누르면 내가 원하는 평면까지 블렌드를 제한을 하는 게 가능해요. 랭스 리미트가. 자, 근데 이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리버스 디렉션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평면까지는 가는데 이쪽이냐 이쪽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평면까지 블렌드를 하고 싶다. 그럼 랭스 리미트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치면은 그 스탑 쇼 커버는 내가 원하는 점에서부터 얼마까지,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평면까지 정할 수 있는 거니까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버플로우는요, 제가 여기다가 간단한 이것도 지우고 간단한 형태로 형상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것도 숨겨주고.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번에는 조건부가 들어갑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각을 살려야 된대요. 이 각을 죽이면 안 되고, 살려야 된대요. 블렌드를 주면 안 된대요. 대신에, 이쪽과 이쪽은 블렌드를 줘야 된대요. 이런 조건부 블렌드가 있어요. 자, 먼저 블렌드를 줄 때 제가 이쪽 먼저 기둥을 먼저 제가 한번 먼저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먼저 주고 이걸 주게 되면 연결된 선이 한꺼번에 다 잡히게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면은 안 되게 됐어요. 지금은요.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은 틀렸어요. 제가 이쪽 이 왼쪽에 있는 모서리는 블렌드를 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기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각이 그래도 날카롭게 살고 여기는 이제 블렌드가 들어가고. 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이쪽 라인의 그 블렌드가 조금 정리가 좀 덜 된 느낌이 있어요. 이쪽 부분이 좀 그렇게 블렌드가 이쁘지가 않죠. 좀 깔끔하게 그래도 이 라인을 최대한 살려서 블렌드를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이제 오버플로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 끝, 이 블렌드의 모서리 끝이 여기로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윗꼬리가 이쪽으로 와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꼬리를 좀 더 이 안쪽 이 모서리의 라인에 맞추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각이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우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lect Edge 뭐 Post Roll On이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꼬리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말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이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 꼬리가 이 벽쪽 이 모서리로 딱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선을 최대한 그 각을 살리고 싶을 때, 날카로운 각을 살리고 싶을 때는 오버플로우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이 끝각은 조금이라도 더 살죠.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날카로운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여기 왼쪽에는 최대한 각을 살려야 될 때 쓰는 게 오버플로우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그 엣지 블렌드에 대한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옵션들 뭐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기능만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것들만 이제 추려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